짠.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그닥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앞에 뭐 이상한 게 잔뜩 있죠?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최근에 좀 영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게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장비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약간 입문형 DSLR 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이제 짐벌 하나 하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자꾸 핀이 나가요.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쓸 때는 상관없는데 촬영에서 이제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맞아. 그래서 보조 카메라로 촬영한 거 가지고만 이렇게 영상을 만든 적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비를 싹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낸 게 뭐냐면, 이왕 이렇게 장비를 바꿀 거 조금 영상미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상미가 좀 좋아졌다라고 우리만 느끼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장비를 바꾸는 김에 좀 이렇게 로앵글이라고 하죠, 로앵글. 이렇게 바닥에서 쫙 깔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집 같은 거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앵글들이라든가 사람들을 팔로우 하면서 가는 것들 있죠. 따라가면서 찍는 것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휴대폰이라든가 고해상도 장비로 찍는 거랑 이 DSLR이랑 찍는 거랑은 이 감성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다그닥 내에 어떤 장비로 촬영을 하는지 장비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켜보겠습니다. 짠. 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짐벌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바디로 좀 최근에 조금 약간 중급기 정도로 변경을 했고요. 근데 바디는 워낙 이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성향의 장비를 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훈 크레인4라는 짐벌이거든요. DSLR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막 팔로우하면서 결혼식 같은 데, 예식장 같은 데 가면 많이 쓰잖아요. 가면서 찍거나 좀 역동적인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런 짐벌이라고 그러죠, 짐벌. 짐벌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짐벌을 막 검색하면서 이제 지훈 크레인4로 최종 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유쾌한 생각이라는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오늘 리뷰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짐벌이 정말 검색을 하면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지훈 크레인4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제 짐벌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실 분들은 저가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 바디에 맞는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비를 구입하지 마시고 이 지훈 크레인 장비를 꼭 한 방에 가시기를 저희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람이 왜 이 장비를 선택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나와 있는 짐벌들 중에서 이 바디를 강력하게 받쳐주는 이 모터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모델을 놓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카메라 바디도 바디지만 미러리스라서 바디는 가벼워요. 근데 렌즈가 지금 딱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엄청 커 보이죠?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렌즈예요. 35150. 그러니까 그 화각이 35mm에서 150mm까지 대응이 되는 렌즈인데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렌즈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광각의 영역부터 망원의 영역까지 다 대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렌즈인데, 이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크레인에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멀리서 피사체가 걸어올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망원으로 당기면 뒤에가 약간 뿌얘지면서 인물이 강조되는 그런 영상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은 삼각대로만 찍는데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해서도 찍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바디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줌을 하잖아요. 줌을. 줌을 하면 쭉 나오죠. 앞으로 쭉. 보이세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어떠세요? 지금. 버티고 있죠. 보통 이랬을 때 그냥 바디만 얹어놨을 때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망원을 앞으로 쭉 빼게 되면 이 크레인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아시는 이제 카메라를 조금 다루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형님이라면 이렇게 모터가 강한 걸 쓰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걸 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장에서는 무조건 모터에 힘이 좋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대응할 수 없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G하고 다시 찍을 수 있는 현장 말고 결혼식 예식장을 내가 촬영을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NG하고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입장할 때 안 되죠. 그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짐벌이. 그러면 이제 완전 멘붕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모터의 힘이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훈 크레인4를 선택했던 거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 렌즈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다 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다 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얘밖에 없었어요. 모터 힘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디오 캠코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런 망원 렌즈가 대응이 된다는 건.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현장에서 가다 보면 실내에서 이제 너무 어두운 곳을 촬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후편집으로 이제 좀 밝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영상에 자글자글한 게 좀 남잖아요. 근데 이 지용 크램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보세요. 짠!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게 광량도 밝기도 조절이 됩니다. 이야. 자, 밝아지죠?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에 광량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짐벌들에서 라이트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밝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밝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와. 보이십니까? 그죠? 색 온도까지도 변화가 돼요. 왜냐면 실외 같은 경우에는 5600,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3200 정도의 색 온도를 저희가 맞춰서 촬영을 하는데 얘 조명을 켰는데 요 조명은 6000K로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와 이 짐벌에 있는 어떤 조명이 색 온도를 맞춰서 어떤 촬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서 색 온도까지 조절되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짐벌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가로 촬영만 하잖아요. 근데 요새 쇼츠나 틱톡이 대세잖아요. 그러면 세로 촬영을 해야 돼요. 물론 얘도 밑에 있는 걸 빼고 세로 가이드에다가 꼽으면 세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플레이트를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세로 촬영에 특화된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자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터치 한 번만 딴 해주시면 보이십니까? 바로 세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정도 좀 설명해주면 여기 보시면 보조 있죠. 보통 이런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 손목을 받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이 됩니다. 이게 원래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보조 손잡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촬영이 돼요. 한 손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훈 크레인 4를 선택한 세 가지 이유를 크게 들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벌하고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뭐 촬영이라든가 녹화 중지 이런 것들도 짐벌에서 다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기본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벌로 다 촬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그 달그당님하고 그 인터뷰 하시는 분하고 이제 앉아서 고정해서 촬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삼각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각대 보세요. 엄청 가볍죠?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엄청 가볍습니다. 이게 이제 풀카본 삼각대거든요. 근데 보통 삼각대에 이제 약간 금액을 쓰시는 걸 조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각대 그거 뭐 한 5만 원짜리 쓰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갖고 다니기 편하고 가벼운 것들이 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삼각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토 프로라는 삼각대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삼각대이기도 하면서 약간 세미 비디오 삼각대도 돼요. 비디오 삼각대라는 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짧아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늘려서 본인의 손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포토 프로 삼각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풀 카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거 기본. 그 다음에 어때요? 굉장히 짧게 경량으로 접히게 되죠. 그래야지 가방 같은 데라든가 이럴 때 넣을 때 수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다리를 완전히 벌릴 수 있어요. 보통 삼각대는 이렇게밖에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포토프로는 옆에를 누르면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벌어진다. 완전히. 그래서 바닥에다가 거의 180도로 쫙 깔아놓고 촬영을 해서 이게 이제 최저 높이가 17cm 정도? 17cm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1m 71cm까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환경에 대응이 되고요. 이게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아주 가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 비디오 삼각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일반 이렇게 볼 헤드가 있는 삼각대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음대로 녹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놓으면 어때요? 카메라가 툭툭 떨어지는 경우가 툭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힘이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을 떼볼게요. 이렇게 복원해주는 이 반작용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요 위에다가 카메라를 얹고 이렇게 촬영을 쫙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촬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볼 헤드가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360도 그 어떤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너무 과하게 앞으로 제껴도 다시 복원해주고 과하게 제껴도 복원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를 천천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조절하면 이게 아무래도 티가 나요. 그럼 짐벌로 찍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럴 땐 어때? 얘의 힘을 놓고 내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을 살짝 빼주기만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일정한 속도로 내려옵니다. 카메라 같은 이런 어떤 구도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달그당내 어떤 촬영 장비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촬영 장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처럼 중복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로 한번 딱 처음부터 구매를 하시면
중복 투자하지 않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뀌는 장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도 바꾼 김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보답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다이어닥TV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오늘? 네. 리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랑해주세요가 다야?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네, 촬영은 또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리뷰왕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도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종종 또 따로 한번 전달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